우리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우리 큰 배달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미소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대학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러시아 대학 생활이랑 다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 대학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달리 러시아 학생들이 기숙사에도 많이 살아요. 러시아 기숙사도 싸고 한 달에 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요. 기말 시험 잘 보면 점수가 좋으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해요. 장학금도 많이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 받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에서 공부하면 할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박물관, 극장 같은 곳도 거의 다 학생들한테 할인을 줘요. 할인해주는 술집도 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있는데 원래 카드가 6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1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보통 식당 많잖아요. 식당이랑 커피숍. 근데 제 대학교에서는 식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러시아 음식만 팔았고 여러 가지 요리가 있었는데 먹고 싶은 게 선택할 수 있고 영양을 또 선택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2학기랑 4학기 후에 우리가 여름에 한 달 동안 회사에서 배우는 전공으로 일해봐야 돼요. 가끔은 이거 무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우리 큰 보고서를 써요. 그 35페이지 정도요. 이 보고서를 잘못하면 4년 동안 수적으로 공부해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빨간색 졸업증 못 받아요. 그 빨간색 졸업증이라는 거 수적으로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빨간색 졸업증보다는 우리 큰 메달을 받아요. 우수적으로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금메달은 이거 학교, 빨간색 졸업증은 이거 대학교예요. 한국보다는 러시아에서 아르바이트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하면 보통은 커피숍에서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일상생활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아마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는 많이 안 해요. 아,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커피숍에서 숙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집에서만 해요. 도서관에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오늘 러시아 대학 생활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공부가 힘든 건 러시아가 한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Thank you.